경기 침체 우려는 이미 미국 내 대형 소매업체의 현 상황을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. 일단 미국 내 소매 유통업체들이 이례적으로 소비 수요 저하로 과도한 이 재고 부담에 시달리면서 일제히 출혈을 무릅쓰고 조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재고 유지에 따른 비용이 커지면서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이죠.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던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이제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바로 출혈 세일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.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. 월스트저널, CNN 등의 보도입니다.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죠. 타깃이 이제 일부 전자제품과 장난감들을 50% 할인 판매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개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. 세일 기간은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6주 동안 이어집니다. 매우 이례적입니다. 이 타깃은 평소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세일 공지를 약 3주 이상 앞두고 진행해왔지만 이제 10월 중순도 채안돼 세일을 시작한 것입니다. 월마트 역시 이제 13일까지 4일 동안 세일에 들어갑니다. 세일 품목은 애플워치와 전기 자전거 등입니다. 또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 역시 오늘 내일 두 번째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 행사를 가집니다.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나씩 이 프라임데이에 들어가면서 다른 소매유통업체들도 경쟁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소매업체들의 때이른 세일 경쟁은 바로 매출 증대보다 악성 재고떨이에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.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소비 수요가 크게 침체됐기 때문인데요.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연준의 질책하는 공개서한에서 월마트와 타겟의 재고가 각각 25.6%, 36.1%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실제로 타겟은 지난 2분기 의류와 가구 등에서 발생한 악성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%나 급감했습니다. 이 소매업체들의 경쟁적으로 조기 세일은 이처럼 이제 나섰지만 과연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. 모건 스탠리는 이 보고서에서 소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이들의 순이익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어 결국 바닥으로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경쟁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과잉 재고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.